네. 일단 189페이지 행정계획 보도록 할 텐데 행정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자가 들어가면 뭐 행정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그 일단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제 구경법이라고 줄이는데 구경법상 행정계획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정계획인과 동시에 행정행위의 성질을 지니는 계획으로서 그러니까 땅값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보통 이제 용도 지역 그다음에 지구 구역, 시설 결정.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구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지는 지구로 지정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그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 지역의 어떤 그 공설화장장을 짓겠다는 시설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땅값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 만약 어떤 토지 어느 지역을 개발제한 구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해 버리면은 개발제한 구역이 되면은 말 그대로 그 토지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가 돼요. 개발제한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누가 사겠어? 그러니까 서울에 서초구에 있는 토지라도 뭐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내곡동, 세곡동, 원지동 이런 데는 평당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서 주거지역, 아파트 지을 수 있는 토지로만 되면은 평당 뭐예요? 4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배가 뛰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고위공직자들이 그 개발장 그린벨트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를 1억 정도 주고 사. 그런데 이제 한 3년이나 5년 묵혔다가 자기들이 이 개발장 구역을 해제할 권한이 있으니까 아 이거 미래지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과천이나 이런 데도 계속 개발장 구역으로 묶인 데가 있거든. 근데 거기를 이제 샀다가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미래 신도시나 뭐 신도시 한번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뭐예요? 개발장구를 해제한 다음에 뭐예요? 바로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뭐예요? 주거지역으로 지정해버려요. 그럼 평당 그 100만 원짜리 땅이 평당 4천만 원이 돼. 그럼 1억짜리 1억이 40억이 되죠. 그럼 39억이 양도 차익이죠. 물론 여기서 50% 정도는 국가가 개발이익 환수라고 해서 그러니까 40억이 양도 차익이다. 그럼 20억 정도는 국가가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본인은 그래도 한 20억 버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이 월급 모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의 권한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과연 근절될 것인가?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이런 거를 근절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칭 공무원들이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3급 이상 그러니까 중앙부처 국장 이상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어떤 행정계획. 행정계획은 예를 들어 이 지역을 그러니까 그린벨트로 묶어서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조정 종합화하는 활동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의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장래의 질서 있는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수단을 종합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활동 기준 또는 그 기준 설정을 말합니다. 배경됐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행위로서 권리의무변동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시설 결정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말고
광역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구성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은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예를 들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실제로 원지동, 양재동 옆에 있는 서초구 원지동이라고 있거든요. 양재동 옆에 있는 원지동 그쪽을 계속 그린벨트로 묶겠다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이제 청사진이 제시가 됐는데,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 지역을 뭐요? 바로 추모공원, 한마디로 이제 그 공조 화장장 있죠. 공조 화장장 설치하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나온 거야. 그럼 개발장 구역이면 어떤 건물도 지을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개발장 구역이 아니라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개발장 구역으로 유지하겠다는 청사진 제시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한 거야. 이랬을 때 위법한 거 아니냐 했을 때 판례는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한 거지 꼭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므로 거기에 반해서 했다고 해서 위법하지 않다는 게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광역도시군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반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역도시군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일 뿐 실제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은 아니에요. 확약처럼. 아시겠죠? 거기에 반해서 했다고 위법하진 않아요. 법적성질. 행정계획의 법적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례. 판례만 보시면 됩니다. 191페이지 판례. 판례는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결정.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처분성. 바로 행정행위라는 것, 행정행위성을 인정합니다. 행정계획인가 동시에 행정행위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처분성 인정하고, 다시 그 밑에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환지계획에 대해서는 처분성 부정하고 있어요. 외우는 거니까 됐습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계획 효율법상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원칙. 옆에다. 행정계획에 위법 여부는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해사 안에서 그 지역을 문화재 보존지구로 그 도시군 관리계 문화재 보존지구로 이제 도시군 관리계 결정했어. 근데 이것이 그 지역 토지 소유자가 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되면 3층 이상의 건물을 못 지어요. 아시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장 땅값이 높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야 되나? 노량진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데가 바로 여기예요. 이쪽. 왜?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지정돼서 빌딩 20층 이상의 빌딩을 지을 수 있는 토지입니다. 같은 노량진이에요. 근데 길 건너 여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뭐예요?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거기 같은 노량진이라도 뭐예요? 바로 땅값이 여기보다 뭐예요? 하는 50% 정도,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여기가 평당 1억이다. 그럼 저쪽은 평당 5천만 원이야. 조금만 가도. 왜?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왜?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빌딩은 5층 이상 못 짓고요. 아파트 같은 것만 5층 이상, 주거 목적의 건물만 5층 이상 지을 수 있어. 근데 왜 아파트랑 빌딩에 토지 효율성이 낮는 게 있어요? 빌딩은 뭐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평수가 있으면은 여기에 그냥 빌딩 그냥 다 짓고, 그다음 여기 지하에 그냥 주차장 하면 되잖아. 근데 아파트는 여기 아파트 짓는다라고 하면요 놀이터도 만들어야지. 이게 법상 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토지가 빌딩에 같은 높이의 빌딩을 짓는 데서의 토지와 토지의 한 5배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노량진 동의 토지는 평당 한 3천만 원이라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평당 1억 가까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론 제일 비싼 거는 명동이죠. 명동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명동의 토지가 이제 평당 3억인가 아마 그 정도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떤 그렇습니다. 강남보다 훨씬 비싸요. 명동이 실제로는. 아시겠죠? 자,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행정계획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행정계획 결정의 위법 여부, 예를 들어 지금 노량진 전체를 아예 상업특화지구로 해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하고 그냥 빌딩만 짓는 지역으로 해버리겠다 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했어. 그러니까 테헤란로나 이런 데가 이제 상업지역으로 지정됐는데, 테헤란로는 거기 빌딩밖에 없어요. 상업 목적의 빌딩밖에. 아시겠죠?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테헤란, 그러니까 선릉역이나 삼성역 근처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뒤편에나 있지
그 대로변은 다 상업적으로 지정돼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위법한가 했을 때는 뭐예요? 개별적으로 지정하던 그렇게 지정했을 때 위법력을 판단할 때는 형량명령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돼요. 행정계획의 위법 여부는 아시겠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계획전환과 형량명령 원칙의 행정기관이 계획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그 내용을 미리 결정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범위의 형성의 여지를 갖는다. 이러한 넓은 형성 여지, 그러니까 행정의 자유, 그러니까 이 지역을 개발지역으로 지정할지, 상업지역으로 지정할지, 문화재보전지구로 지정할지, 이거는 행정부의 완벽한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획재량이라고 해요. 행정부의 계획 결정할 때 자유. 이걸 이러한 넓은 형성 여지를 계획재량해야 합니다. 특수성대, 오. 법적성질. 2번 판례는 행정계획에 있어 계획재량이라는 광범위한 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고 이러한 형성의 자유에 대한 한계, 위법사유로서 형량명령원칙을 반영하여 형량의 하자가 있으면 당의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153페이지. 형량명령원칙과 형량의 하자. 형량명령원칙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럼 형량해야 하자. 어떤 경우에 행정계획 결정이 형량명령원칙 위반을 위법하냐. 첫 번째, 당해 이 지역을 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정계획 결정하면서 관련된 이익을 전혀 형량하지 않고 그 행정계획 결정, 개발제한구역 지정했다. 그럼 형량의 혜태로서 위법이 되고요. 당해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정계획 결정하면서 이익 형량을 했는데 반드시 고려 대상이 돼야 될 A라는 이익을 빠뜨리고 형량했다. 형량의 흠결로서 위법이 있고 그다음에 당해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정계획 결정하면서 이익 형량했고 모든 이익을 형량 대상으로 삼았는데 A라는 이익이 진실은 30이고 B라는 이익이 진실은 40인데 평가를 잘못해서 A를 100으로 하고 B를 10으로 평가했다. 이게 평가의 가오고요. 당해 지역 개발지향으로 지정한 행정계획 결정하면서 이익 형량했고 모든 이익을 형량 대상으로 했고 평가도 제대로 했는데 개발지향구역을 함으로 인해 달성된 이익이 30이고 침해되는 이익이 70인데 70이 더 크잖아요. 근데 30이 더 크다고 해서 개발지향구역 했다. 이건 이제 오형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형량의 하자. 행정계획이 형량명령원칙의 내용에 반하는 경우 형량의 하자가 있게 된다. 그래서 첫째, 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경우. 둘째, 형량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 대상인 상황을 빠뜨리고 형량한 경우. 셋째, 형량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가치를 잘못 평가한 경우. 넷째, 공익과 사익의 조정이 객관적으로 보아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형량의 하자가 있는 것이 돼서 당의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됐고. 그다음 행정 절차와 정보 공개는 단순하게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실 필요 없고요. 어디로 이제 바로 넘어가시냐면 225페이지 넘기면은 이제 빈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있는데 자, 요거는 매년 한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100%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두 문제 나오는 경우도 오히려 많고. 그만큼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죄송합니다. 중요하게 평가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담당하거든요. 실효성 확보 수단을 여러분들이 특히나 그래서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필기할게요. 어디냐면 신규 실효성 확보 수단 그 옆에 완전히 그 한 페이지 정도 빈칸이 있죠. 그렇죠? 그 거기에 이제 아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효성 확보 수단. 이거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는 세 가지예요. 크게는 세 가지인데 되게 많긴 해요. 근데 약간 크게 보면은 공법상 의무 불이행, 의무 위반 시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 의무 이행 확보하기 위한 수단. 공법상 의무 불이행 시 의무 이행 확보 수단.
그다음에 공법상 의무 불행과 상관없이 공익상 발생한 위험 또는 장애 제거 수단. 공익상 발생한 위험이나 장애를 제거하는 수단. 그러니까 전염병 환자 강제 격리 같은 건 뭐예요? 전염병 환자는 전염병 걸리지 말아야 될 의무를 위반한 건 없어요. 전염병 걸리지 말아야 될 의무는 없거든. 그러니까 전염병 환자가 방치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공익에 대한 어떤 위험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강제 격리하는 거니까 이런 게 이제 공익상 위험이나 장애 제거 수단이고. 그다음에 행정부가 필요한 정보, 자료 수집 활동. 행정부가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 국세청이 세무조사 한다거나 찰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담합행위를 한지를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 같은. 이게 이제 행정조사라고 합니다. 이거를 강학상으로 행정부가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 행정조사. 행정조사에는 강제조사, 뭐 사람의 신체 재산의 실력을 행사해서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강제조사, 바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강제조사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어떤 컴퓨터 자료의 실력을 행사해서 컴퓨터나 이런 장부의 실력 행사해서 강제로 뺏어오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강제조사. 어. 통계청의 인구조사와 같은 게 임의조사. 실력 행사가 들어가지 않는 조사죠. 그다음에 공익상 위험이나 장애를 제거하는 수단이라는 걸 이제 강학상으로는 즉시 강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법상 의무 불이행 시 의무의 확보 수단.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법상 의무불이행과 달리 공법상 의무불이행이 있을 때는 왜 법원의 이행수송지기에서 이행판결을 받아서 법원에 의해서 강제집행하지 않고 행정청이 법원에 수송지기 할 필요도 없이 신속하게 의무이행 확보를 하는 수단들이 인정된 이유는 뭐냐. 그건 공법상 의무불이행이 있으면요 공익에 대한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철거 의무를 불이행한 위법한 건축물을 철거 의무라는 공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건축물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건축물이 철거 의무를 불이행한 위법한 건축물이 계속 방치되면은 그 건물이 무너지면 뭐예요? 그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도 죽지만 그 옆에 있는 건물 사람들도 죽을 수가 있어. 또 길 가는 사람도 죽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빨리 뭐예요? 법원에 소송 제기해서 할 필요 없이 법원 행정청이 뭐예요? 신속하게 뭐예요? 빨리 강제 철거를 해서 공익에 대한 위험이나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의무의 확보 수단으로는 직접적 수단, 바로 의무 위반자의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해서 의무 이행을 직접적으로 확보한 수단으로 이거를 이제 강제 집행이라고 합니다. 강제 의무 위반자의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해서 의무의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또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당해 공법상 의무가 대체적 자기 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는 뭐냐면 철거 의무 생각하시면 돼요. 철거 의무는 뭐예요? 철거를 해야 될 자기 의무. 오, 대체적 자기 의무. 위 의무. 철거 의무는 철거를 해야 될 자기 의무인과 동시에 건물 철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잖아. 이런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대집행이라는 거. 이 대집행은 실제로 네 가지 우리가 하자승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네 가지 처분으로 구성되는데 개고 처분 매달 며칠까지 건물을 철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철거하겠습니다. 문서로 통지하죠. 그다음에 대지병장 통지. 당신이 개고 처분에 적힌 날짜까지 건물 철거 안 했으니까 우리가 매달 며칠 누구를 보내서 건물을 철거합니다. 철거하는 날짜를 통지해주고 대지병 실행. 건물 때려보시는 거죠. 그다음에 비용 납부면.
비용이라고만 비용 납부면 그 대집행 건물 때려부시는데든 비용을 납부해야 되므로 부과하는 대집행은 철거 의무와 같은 대처적 의무 위반 시 이 네 가지 처분을 통해서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든 공법상 의무 모든 공법상 의무 불행이 있다. 대체적이든 비대체적이든 상관없이 모든 공법상 의무 불행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 이제 이행강제금이라는 금전부과 처분인데 돈을 납부해야 되므로 부과하는 모든 공법상 의무 불행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공법상 의무 불행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자, 이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예만 든다면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베란다를 이제 원래 설치했는데 주택법에 따르면 그 시설 변경 허가를 하는 행정행위를 받지 않는 한 베란다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어. 근데 아파트 주인이 불법적으로 무허가로 베란다 확장을 했어. 그래서 이제 아파트 전체에 어떤 그 하중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그 베란다를 원상복구해라라고 원상회복 명령이라는 행정행위를 통해서 원상회복해야 될 공법상 의무를 부과했는데도 베란다 확장 베란다를 원상회복을 안 시켜. 그럼 이런 원상회복 의무라는 공법상 의무 불행에 대해서 행정청이 800만 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3개월 후에 또 이 사람이 계속 그 베란다 그 원상회복 안 시키잖아. 그러면은 또 다시 800만 원. 그러니까 이행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 3개월마다 금전부과 처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러니까 의무 이행할 때까지.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예요? 1년에 뭐예요? 3,200만 원씩 계속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란다 확장공사 하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알아서 원상회복, 원장 먹고 시키겠죠. 이게 이제 이행강제금입니다. 모든 공법상 의무 부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직접 강제. 그러니까 불법 출입국관리법에 위반해서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뭐야 강제 출국 조치를 한다거나 또는 무허가로 포장 마찰을 하거나 무허가 어떤 이렇게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영업소 폐쇄 조치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직접 강제입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지 말아야 될 부작위 의무 위반에 대해서 그다음에 금전 급부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될 돈을 납부해야 될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강제징수를 합니다. 강제징수는 이제 독처 매달 며칠까지 세금 납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압류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독처이고 그 다음에 압류 말 그대로 아시는 바 같이 압류 빨간 딱지 붙이는 거죠. 빨간 딱지 이렇게 딱딱. 그 다음에 공매 경매하는 거죠. 경매 처분. 그 다음에 청산 이렇게 이루어져요. 독처 압류 공매 청산 그다음에 공법상 의무 불이행한 사람의 신체재산의 실력을 행사해서 의무에 확보하는 게 강제집행이라면 공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 불이행한 사람한테 벌을 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의무 위반을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간접적 수단으로 행정벌이 있어요. 행정벌. 행정벌에는 형법에 규정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형법에 규정된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질서벌. 이건 이제 과태료죠. 과태료.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과태료. 그 다음에 새로운 수단. 옛날에는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직접적 수단인 간접 강제 집행이나 간접적 수단인 행정벌 요 두 가지만으로 충분히 의무 이행 확보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그 행정 현실이 다양화되면서
종전수단만으로는 의무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수단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법이라는 공법, 행정법에서는 담합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든. 모든 기업들한테. 기업들은 담합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어. 근데 SK, LG, KT, 담합행위를 해서 통신요금을 인상시켜가지고 그런 공정거래법상의 의무를 위반, 담합행위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위반해서 각 기업이 10조 정도의 이득을 창출해냈어. 담합행위에서 가격 인상해서. 자, 이랬을 때 종전수단으로 그러한 담합행위 하지 말아야 될 의무 이행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 일단 담합행위 하지 말아야 될 의무는 하지 말아야 될 부작위 의무니까 대집행할 수도 없고 이행강제는 직접강제 해볼 수도 없고 금전급부 의무 불행이 아니니까 안 돼. 그러니까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행정형벌이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실제 오너가 회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실제 대표이사는 바지사장 내세우거든요. 그럼 뭐예요? 대표이사한테 야, 내가 한 200억 정도 줄 테니까 네가 대표이사에서 한 3년 정도 징역 사르고 나와. 그럼 200억 받고 3년 저도 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간단 말이야. 한마디로 담합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위반해서 얻어들인 돈이 10조인데 행정형벌로 그 대표이사가 징역 1, 2년 산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담합행위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의무 위반을 공법상 의무 불행을 하더라도 의무 이행 확보하는 종전 수단으로 의무 이행 확보가 불가능해. 그래서 새로운 수단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과징금이죠. 과징금 많이 들어보셨죠? 과징금이 뭡니까라고 하면 간단해요. 과징금은 의무 위반을 통해 얻어진 불법적 이득을 박탈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담합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위반해서 KT나 SK, LG가 각각 10조씩 얻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뭐예요? 각 기업마다 10조 과징금 부과처분해서 불법적 이득 전부 다 박탈해버려요. 그럼 굳이 의무 위반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요, 실제로 지금은 기업들한테 가장 무서운 국가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예요. 왜? 그 담합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나 허위광고 해가지고 과징금 때려지면 대기업 같은 경우 조단이에요. 조단이. 천억 단위도 아니고 조단이.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도 2, 3조 정도 뭐예요. 현금 과징금 부가 나와서 세금 납부해야 될, 과징금 납부해야 될 의무 불행은 뭐예요. 바로 그 공장이나 이런 데 압류 경매 해버리니까 기업이 망할 수가 있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징금은 굉장히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굉장히 요즘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위반 사실 공표. 아까 과징금은 의무 위반을 통해 얻어낸 불법적 이득을 전부 다 박탈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특히나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허위광고가 많죠. 허위광고나 과장광고. 여기에서 그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로 얻어진 불법적 이득을 전부 다 박탈해버리니까 남양인가 남양유업인가 그게가 허위광고 그때 뭐죠? 하여튼 세상은 없고 병신들 참 많아. 그렇죠? 뭐 남양 그걸 먹으면 불가리스인가 뭐 먹으면은 뭐 코로나 19가 그러니까 하여간 죽으려고 별 그러니까 회장 아주 병신들이에요. 병신들 참 다양한 병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참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렇죠? 네, 가만히 있었겠어 이제 그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조사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참에 네. 그러니까 그래요. 됐고. 공표는 뭐냐면은 의무 위반한 사실을 위반한 그 기업이 어떤 의무 위반했다는 걸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게 왜 실효성 확보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농심 그러니까 실제 농심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를 했어. 공표한 거 보니까 농심에서 나오는 모든 라면에는 식품위생법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기름을 쓴 사실이 존재한다. 식품위생법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라고 공표만 하면 어떻게 돼? 농심 라면 안 팔려요. 그럼 농심은 거의 망하게 되죠. 그럼 다른 업자들은 뭐야? 우리가 잘못된 기름 식품위생법 위반하면 저를 공표돼서 우리도 망할 수 있으니까 위반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의무 위반을 안 하게 되겠죠. 굉장히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청소년 그 보호법 위반으로 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표하잖아요. 그렇죠? 청소년보호법 위반 안 하려고 하잖아. 왜? 청소년보호위원회 명단 공표되면 뭐예요?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텔레비에 제대로 안 나오는 가수가 4대 천왕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4대 천왕 중에 제일 제가 좋아했던 가수인데 그렇죠? 그 총신대 있고요. 그렇죠? 아시는 그분은 아직도 못 나오죠. 그렇죠? 그 친구 참 노래 참 잘 부르는데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 회사에서 이제 바지 사장이죠. 대표이사 바지 사장이에요. 실제 오는 따로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그래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연예인들이랑 장동건 씨랑은 실제로 이제 술을 같이 마셨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쪽과 관련돼서 근데 누가 장동건 닮았다 그러면은 연예인 뺨치기 전에 뺨을 때려야 됩니다. 틀려요. 연예인들 진짜 잘생겼어. 난 예수님이 들어온 줄 알았다니까. 아시겠죠? 술집에서 내가 소주 마시고 있는데 이제 들어오는데 그냥 모자 쓰고 청바 그 이렇게 편한 복장 입고 오는데 뒤에서 오로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후광이 비치는데 와 진짜. 그리고 연예인 그러니까 가수 중에 가수가 이제 노래를 잘 뭐 노래방에서 어떤 가수도 되겠다. 그렇죠? 아니에요. 가수 해도 안 돼요. 진짜 노래 잘 부르는 가수도 아니었는데 그분은 그 아이돌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이제 노래방에서 이제 직접 이제 들었는데 진짜 잘 부르더라고. 와, 그러니까 가수는 틀리구나 역시. 아, 그렇죠? 개그맨 와 진짜 웃깁니다. 아시겠죠? 욕 쓰면은 욕 쓰고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웃기는 사람이 없어 정말. 아, 그러니까 넌 개그맨 해도 되겠다. 안 돼요. 아시겠죠? 예,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더라고. 아시겠죠? 참고로, 알겠죠? 자, 뭐 실제로 이제, 뭐 저는 이제 하던 뭐라고 했던 거고, 근데 가끔씩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실제로 이제 제가 또 실제 이제 검사일 때는 지금은 안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누구라고 해야 되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고급 연예인, 여자 연예인 중에 최고급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손혜진 정도 된 급이었죠? 제가 이제 검사 시절에는 이제 이본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본이라는 분. 그분이 이제 제 갑자기 이제 이름이 이상한 이름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연예인이래. 그래서 이제 실제 조사해 보니까 그분이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제 사건으로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하여튼 네, 대단했다는 실제로 이제 봤는데 뭐 대단하긴 대단해요. 연예인들은 좀 틀리긴 해. 네, 그렇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됐고요. 여러분들도 공직생활 하시다 보면 연예인들 가끔씩 보게 될 거예요. 네, 아시겠죠?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간다. 그러면 그때 유명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소녀시대와 SM 간의 계약이 불공정 계약인지 소녀시대를 불러 조사해보겠다. 이거는 공정거래 공무원들이 소녀시대랑 그 당시 소녀시대한테 사인받겠다는 의미예요. 왜? 아, 계약서만 보면 불공정 계약인지 알 수 있잖아. 또 굳이 불러보겠다는 건 뭐야? 사인받고 싶다는 얘기죠. 맞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공평. 마지막으로 이제 관화사업 제한이라고 해요. 영업정지. 영업부가치소. 이거는 식품위생법상 수는 주로 제공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위반한 업체한테 영업정지나 영업부가치소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 청소년 주류 제공하지 말아야 될 의무 위반하면 저렇게 영업을 못해서 파산될 수 있으니까 위반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갖게 되겠죠. 이런 게 이제 관허사업. 바로 행정관청이 허가된 사업을 못하게 제한. 영업정지 영업부가치도. 이게 강화상 철회이긴 하겠지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들이에요. 그럼 이제 법적성질을 하나하나씩 분석해보면 은 개고는 준법률의 행정행위로서 통지. 그러니까 VA가 행정행위죠. 또 통지. 대집행 실행은 권사인데 권력적 사실행위는 항고수동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했죠.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가 아니라 권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수인한 명, 상대방한테 수인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수인한 명과 집행위가 협력 합성 행위로서 처분의 개념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항고수동의 대상인 비용 납부 명령은 돈을 납부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고 이행강제금 행정행위 직접 강제 권사, 독촉 행정행위, 압류 권사, 권력사실행위, 법적성질, 공매 행정행위, 청산 행정행위. 행정형벌은 형법에 규정된 벌이니까 행정작용이 아니고 행정질서벌, 과태료는 행정행위고요.
과징금은 과징금 납부해야 될 의무 부과는 극부하며 행정행위. 단지 위반시 공표는 순수한 의미의 비권사,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고 관허사업 제한 당연히 행정행위입니다. 그리고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 상대방의 신체 재산을 실력을 행사하는 권사업고 행정조사 중에 강제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 임의조사, 통계청의 인구조사 같은 거는 상대방이 협조 안 해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비권사. 근데 이러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어쨌든 모두 권사든 비권사든 행정행위든 간에 상대방한테 침입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 유보 원칙상 공법상 의무 위반이 있다. 공익상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했다. 이것만으로 이런 실효성 확보 수단을 할 수는 없고 그러한 의무 불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실효성 확보 수단을 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해요. 법률 유보 원칙에 따르면 모든 국민관계에서 어떤 행위, 중요한 영역의 행위나 침입적 행위를 할 때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잖아. 만약 법률의 근거 없이 하면 법률 유보 원칙위반으로 위법한데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상대방인 국민한테 침입적 효과를 가져온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상 법률의 근거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공법상 의무 불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만약 이런 걸 했다. 그럼 법률 유보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 사람이 그 어떤 무허가로 시설 변경을 했어. 무허가 시설 변경한 그 사람한테 주택법에서 직접 강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가 않아. 그냥 무허가 시설 변경에 대해서 행정형벌, 그러니까 벌금이나 징역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무허가 시설 변경이라는 허가 없이는 변경하지 말아야 될 의무 위반에 대해서 직접 강제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런데 만약 직접 강제했다. 그럼 당연히 직접 강제는 법률 유보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이런 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단 이거는 하나하나씩 모두 다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원래 행정벌 같은 건 좀 떨어지지만 출제 가능성이 어쨌든 보겠습니다. 넘어가시면 228페이지 행정상 강제집행. 일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에 공법상 의무불행 시 의무의 확보수단으로서 직접적 수단, 바로 의무위반자의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해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인 강제집행 먼저 볼게요. 의 행정법상의 의무불행에 대해 행정청이 장래를 향해 강제적으로 의무자로 하여금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입니다. 구별 개념으로서 즉시 강제. 즉시 강제는 같은 실력 행사란 사람의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는 건 강제 집행과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은 즉시 강제는 공법상 의무 불이행 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실력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의무 불이행과 상관없이 뭐예요? 공익상 위험이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실력 행사예요. 그러니까 감염병 환자 강제 강제했을 때 감염병 환자가 뭐예요? 감염병 걸리지 말아야 될 의무 불이행이 없잖아. 감염병 걸리지 말아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뭐예요? 강제 집행은 뭐예요? 공법상 의무불행이 있을 때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실력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불행과 상관없이 공익상 위험장애만 제거하는 수단인 즉시강제와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강제, 공법상 의무불행 시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라는 점, 강제집행은 점에서 의무불행과 상관없이 공익상 장애를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한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행정벌. 강제집행은 의무불행 시 의무이행을 시키기 위한 강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간접적 수단의 행정벌과 구별됩니다. 민사상 강제집행은 사법상 의무불행 시에는 뭐요? 법원의 도움 없이 자력강제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민사상 강제집행. 사법관계에서는 의무불행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행소송 제기하여 이행판결을 받고 그 이행판결이라는 집행명의에 의하여 집행법원과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구해야 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법원의 도움 없이 행정체 스스로의 판단과 수단에 의해 당해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자력강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철거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상대방이 불이행한 철거 의무가 사법상 의무라면 아무리 국가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상대로 철거 이행수송이라는 민사수송 제기에서 이행판결을 받고 그 이행판결을 근거해서 집행법원과 집행관한테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집행법원과 집행관에 의해서만 강제철거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불이행한 철거 의무가 공법상 의무 불이행이다. 그럼 행정청은 국가는 법원의 도움 없이 뭐예요? 바로 강제 철거, 바로 대집행으로서 개고 영땜 토지 대집행 실행 강제 철거, 그다음에 비용 납부 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에 소송되게 안 하고 법적 근거,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행정상 강제 집행은 국민에게 침입적 행위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하루안을 읽어보시고 법적 수단.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집행. 대집행 행위자까지만 하고 좀 쉬도록 할 텐데. 대집행은 철거 의무를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철거 의무라는 대서 자기 의무 불이행 시 철거를, 그러니까 철거 의무는 철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 의무고, 건물 철거는 그 의무 위반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대신할 수 있으니까 대서 자기 의무가 됐죠. 또 보겠습니다. 의 행정 대집행은 대치적 자기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의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자기 의무, 그러니까 철거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그러니까 행정청 공무원이 직접 철거하거나 또는 제3자, 보통 용역회사한테 맡겨요. 공무원이 직접 건물 철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 옛날에는 깡패들,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들이 만든 회사였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어? 아시겠죠? 지금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서울 철거공사라는 데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강제집행수단이다. 법적 근거. 대집행에 관한 일반 적용 법률로 행정대집행법이 있습니다. 로마자 2번 대집행의 주체 및 행위자. 대집행의 주체.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자는 당의 행정청이다. 여기서 당의 행정청이라 하면 처분청. 그러니까 철거명령, 그러니까 철거 의무를 부과하는 철거명령 할 수 있는 서울시장이 철거 명령에 따른 철거 의무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됐고요. 대집행 행위자는 됐고. 대집행의 요건 또 봐야 되는데. 요건부터. 네. 일단 대집행의 요건으로 당연히 대치적 자기 의무 위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때 대치적 자기 의무는 첫 번째 당연히 공법상 의무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법상 철거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뭐예요? 대집행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철거 이행소송직에서 이행 판결을 받아서 법원의 집행법원과 집행관한테 강제 철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 대치적 자기 의무는 공법상 의무를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대치적 의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만 들어보시고 생각해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에 대한 인도 이전 의무. 이거는 인도나 이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 의무는 맞는데 토지 건물의 인도 이전은 뭐예요? 토지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이 직접 점유를 풀고 나와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비대치적 의무이기 때문에 대집행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어. 그럼 주인한테 아파트라는 건물을 돌려줘야 될,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 근데 집에서 계속 살면서 뭐야? 인도를 안 해줘. 그랬을 때, 이 인도해야 될 의무가 대치적,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냐? 아니죠.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임차인이 직접 나와야지 주인이 들어갔다 다시 대신 나온다라고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대치적 의무이기 때문에 대집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소유하는 건물에 매점 주인이, 건물을 점유하는 매점 주인이 원상회복,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인도를 안 한다 이랬을 때는 비대치적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대집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건물 인도 이전 의무는 그 점유하는 사람이 직접 점유를 풀고 나와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부작위 의무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의무, 대치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만 대집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허가 시설 변경. 무허가 건축물은 뭐죠? 무허가 건축물은 어떤 의무 위반일까? 허가 없이는 건물을 짓지 말아야 될 의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부작위 의무 위반이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개고 처분하는 것은 대치적 자기 의무 위반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한 개고, 부작위 의무 위반을 한 사람한테 한 거니까 위법해서 무효가 돼요. 중대문백해서. 그럼 먼저 뭐예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먼저 철거 명령이라는 자기 하명을 해서 철거 명령에 의해서 뭐예요? 철거 의무라는 대치적 자기 의무를 부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철거 의무라는 대치적 자기 의무를 부과한 후에 상대방이 철거 의무라는 대치적 자기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이제 대체적 의무 위반이 있으니까 대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먼저 철거 명령을 내려서 철거 의무라는 대체적 의무로 부과하고 그런 철거 의무 불이행 시 이제 개고 처분 같은 대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대집행 요건.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법률에 의한 명령, 지자체 조례를 포함한다라고 하여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 또 대체적 의무의 하나입니다. 대체적 의무 불이행, 공법상 의무 불이행, 사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 못한다는 거죠. 2번 자기 의무. 따라서 부작위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먼저 자기 하명, 철거 명령이라는 하명을 부과한 후에나 대집행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가로 안에 있는 게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또 자기 하명은 침입적 행정인 바 법률보원지상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당연하죠. 철거 명령을, 그러니까 무허가 시설 변경에 대해서 주택법에서는 무허가 시설 변경이라는 부작위 의무 위반에 대해서 행정형벌은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원상회복 명령하도록 규정되어 있진 않아. 근데 무허가 시설 변경한 사람한테 법의 근거도 없이 원상회복 명령이라는 침입적 행정을 했다. 그럼 뭐예요? 법률보원칙 위반으로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대체적 의무. 토지나 건물의 인도, 명도 의무는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는 자가 직접 점유를 풀고 인도해야 될 의무인 바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인도 의무 불이행 시 대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매점 점유 이전 의무는 매점이라는 건물을 점유하는 거니까 그 비대체적 의무이므로 직접 강제는 뭐 모든 공법상 의무에 대해서 직접 강제할 수 있으니까 직접 강제는 별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집행은 안 된다는 게 판례죠.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할 것. 이행 강제금이나 다른 덜 침입적인 수단으로도 공법상 의무불의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대집행을 했다. 그럼 위법하다는 얘기고요.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의 공익을 해야 할 것. 뭐 됐습니다. 그런 거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효과는 요건에 충족돼 대체, 그러니까 철거 의무 불이행이 있다고 무조건 대집행해야 되는 건 아니고 법률에서 할 수 있다. 재량으로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볼게요. 그냥 밑줄친 것만 봅니다. 행정대집행법 2조 규정 형식이 뭐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미치와 판례와 다소리의 견해처럼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시간 됐으니까 10분 정도 쉰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쉴게요.